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기간이 수급상으로 4일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특이하게 지금 이제 10월달은 보통 이제 국정감사가 있죠. 자, 강훈식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관련되는 제도 개선 관련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관련되는 시스템 구축이 여전히 뭐 어렵다. 이런 뭐 코멘트가 있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CPI가 나오죠. 그 이달 말 10월 31일에 이제 11월 1일까지 FOMC가 개최되는데요. 연준이 이제 뭐 금리단 관련되는 부분에서 물가상승률을 볼 때는 월 초에 나오게 되는 CPI, 그 다음에 월말에 나오는 PC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의 어떤 이제 뭐 분쟁 관련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시장을 굉장히 좀 압박했던 것들은 장기채 금리거든요. 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국채 시장에서 수요 단이 이제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서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을 굉장히 이제 압박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매크로 변수들 뿐만 아니라 불안정성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또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들어오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했던 부분에서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장기채 수익률 관련되는 부분이 좀 안정화되면서 단기적인 주가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국 오늘 이제 발표되는 CPI 관련되는 부분이 어떨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일은 이제 연준의 의사록이 생각보다 이제 매파적 그 동결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라 긴축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걱정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헤드라인에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스탁 마켓이 다시 이제 좀 불리시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뭐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9월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뭐 봐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을 앞두고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3%,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도 0.3 정도상 이게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중소형 주식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6% 일단 상승세 흐름입니다. 자, 유가도 지금은 1%, 금값도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오늘 이제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원달러 환율 요거 전에 이제 요것도 한번 보면 앞서 제가 이제 금리 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뭐5.5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장기채 금리 흐름들 보면 기준금리 그 부근에 이제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나름 이제 이 장기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보통 이제 10년물, 뭐 2년물 요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도 좀 넘었다가 이제 5% 밑으로 내려와 있고,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막 올라왔던 10년물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조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단이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실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리를 엄청 낮췄잖아요. 금융위기 전에 이제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문제가 딱 생긴 거고요. 2008, 7년도, 8년도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다시 제로 금리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내년도, 내후년도 이제 금리 단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그 호재라고 일단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지점이니까
중장기 관점에서는 그렇게 뭐 나쁜 어떤 시장의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비유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하면서 8월달, 9월달 시장이 좀안 좋았는데 어제 오늘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 7천억대, 그다음에 기관들은 이제 그래서 코스닥에서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은 이제 현물에서는 일단 좀 매도, 개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는 매수하고 거래소에서는 매도.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2400선까지 내려갔다가 단계 이틀 동안 강한 반등,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생태의 어떤 시가총액이 큰 어떤 섹터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일단 탄력적인 어떤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선 부근에서 지금 이제 오늘도 2.25% 올라가면서 835선까지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뭐 3배 이상 상승 종목이 많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배 이상 상승 종목이 많았던 어떤 흐름이었죠. 자, 그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틀 정도 이제 뭐큰 흐름이 없다가 오늘은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큰 흐름이 없었는데요. 예, 오후에 이제 12시 넘어서 아침에 이제 한 14만원대 초반, 장중에는 14만원 초반 정도를 유지하다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종가에 이제 14만 4100원대까지 나왔는데 시간에는 한 200원 정도 빠졌어요. 자, 공매도가 이제 한 4일 정도는 이전보다는 일단 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23일 임시주총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가를 이 매수현금권 가격이 15만 원대 윗단으로 올려놓는 작업 자체가 나오면 이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달 말에 예상되는 램시마 SC의 허가,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합병 이후였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주가가 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로 슈팅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뭐 지금 한 2주가 안 남은 어떤 이 시점에서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하기 위해서는 15만 원대 윗단으로 만들어 놓는 어떤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10월달 들어선 처음으로 지금 이 21선 요 부분이 좀 넘어갔습니다. 항상 이제 셀트리온이 바닥 국면에 이제 중장기로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연속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좀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어지는 거래량이 나야 되는데 항상 박스권 흐름 같이 또 어느 정도 올리면 또 빠지는데, 자, 이 흐름들이 이제 내일도 이어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은 프로그램이 매수, 외국계 기관, 오늘 기관들이 4거래 연속으로 좀 매수하면서 개인들은 4일 연속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들의 어떤 흐름들, 그동안에 굉장히 조금 이제 우호적이지 못했던 어떤 수급이었는데요. 이 어떤 이제 투자자별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쪽에서 장기 투자자들이 계속 뭐 팔아버렸다 했습니까? 연기금은 아직도 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만 이게 보험 쪽하고 투신 쪽, 여기 금융 투자는 뭐 단기 쪽이니까 일단 뭐 투신하고 보험이 이제 다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사모펀드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연기금이 이제 매수세로 전환되는 것들이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런 어떤 상황인데,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이 강훈식 그 의원, 이 오른쪽에 계신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나이는 뭐 이렇게 지금 40대 후반이시죠. 예. 그래서 뭐그 당의 뭐 대변인도 하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번 관련되는 부분 하면서 이제 이 국정감사 이게 어제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김주현 그 금융위원장하고 이제 질의하는 내정에서 뭐 질문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작년도에 이제 나름 이제 신규 도입된 90일 이상의 주식 대차 보고 의무 실적을 이제 점검하면서 이 금융위원장한테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 투자자 85개 중에서 몇개 정도가 이제 90일 이상의 주식을 대차하고 있는지,
뭐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85%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보통 이제 개인들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할때 이제 뭐 담보 비율이라든지 상환 기간 그다음에 전산화 요구 요런 거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9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공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쳐놓고 그러니까 한 90일 이내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갚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걸 못 갚으면 뭐 반대매매가 나간다든지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 90일보다 뭐 이전에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뭐그 평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65일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75일이다. 90일을 뭐 넘지 않더라. 요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90일 넘어가는 게 거의 85%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 상한 기일도 평균보다도 있으면서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계속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의무자 85%에 72개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종목의 90일 이상 주식을 대체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90일마다 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개인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한다. 그러면 뭐냐면 장기 포지션을 이제 구축하게 되면 주가가 뭐 떨어질 때까지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의원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 김주현 그 금융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산 시스템 구축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쉽지 않다. 요렇게 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매도 거래 시스템, 정권 시스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빌리는 목적도 다르고 꼭 이제 주식을 빌리는 게 공매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넣으면 뭐전 세계에서 뭐 플랫폼이라든지 전화, 이메일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기술도 강제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스템 구축을 굉장히 자신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미루고 그 뒤에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이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근데 이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비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해서 또 구축을 뭐 포기한 어떤 사항.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이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은 정말 여기에 많은 어떤 관계가 있는 어떤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뭐 서정 회장이 공매도의 어떤 싸움, 그리고 지금도 뭐 주가가 이렇게 밑단에 있으면서도 좀처럼 이제 가치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어떤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비용이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서 외국인들 편의만 뭐 내주는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그 제도 개선 관련해서 앞서 이제 그 강훈식 의원이 발의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작년도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이번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공매도 시스템 구축 관련되는 부분들 이걸 뭐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 기사는 나왔는데 그 뒤에 또 이게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비용 이야기만 하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결국은 좀
좀 간행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국의 국민들한테는 국민들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뭐 간과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뭐이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위해서 이그 전산화 관련되는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환 기간, 그다음에 담보 비율 관련되는 어떤 개정된 부분들이 정식적인 어떤 국회에서 다뤄져서 제도 개선이 좀 박차를 갈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가도 내일도 오늘의 흐름을 이어서 양봉으로 진행할 수 있는 흐름들로 또 내일 나타나는지 여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